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반갑습니다 친절한 가해 선생 영고맨입니다 이 강의는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에 나오는 모든 수학을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7단원 다항식 심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은 6단원의 심화 버전이에요 심화 버전 그래서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있는 내용이 6단원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뒷부분은 좀 다르니까 뒷부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앞부분은 한번 복습한다 하고 들어주세요. 먼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왼쪽은 좌변, 오른쪽은 우변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는이 있으니까 등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기서 최고차항은 뭐죠? 최고차항, 최고차항, 최고차항이라고 하면은 차수가 제일 높은 거예요. x 제곱이죠? x 제곱, 차수, x 세제곱, 이게 차수예요. 여기 있는 것이 차수. 그리고 항. 항, 항, 항. 이거는 네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상수항은 무엇일까요? 미지수가 없어야 돼요. 미지수란 X, Y, Z. 이런 것들이 미지수예요. 뭐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어떤 거를 넣어도 되고요. 어떤 식에서는 하나만 넣어야 되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상수항은, 이렇게. 딱 정해진 걸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항. 상수기도 하고 상수항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두 번째 항에서 4x의 개수는 무엇일까요? 4x의 개수는 4x는 4 곱하기 x를 간단하게 쓴 것인데 여기에서 개수는 4가 되겠죠. 1번 식에서 동류항은 무엇일까요? 동류항. 동류항은 x제곱이랑 동류항은 없어요. 3이랑 동류항도 없어요. 상수가 또 없잖아요 4x하고 동류항은 있어요 4 곱하기 x로 되어 있는 게 있고 x, x는 1 곱하기 x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동류항이라고 해요 x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x의 차수가 1차죠? 이것도 1차죠 1차는 생략해서 지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4x하고 1x는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정리했고요 지금 저희 1 2 3 4 5 6다 했어요. 음, 4번 5번 안 했나? 이게 다항식이죠.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항식. 이거는 단항식. 단항식.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입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고 강사님들이 많이 쓰니까 이런 거를 알아둬야지. 또 전기기사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제는 한번 해보세요. O, X, Y에서 X의 개수는 O, Y, X를 뺀게 개수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다항식의 정리. 다항식의 정리는 첫 번째로 내림 차순 정리가 있고 두 번째로 오름 차순 정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1번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냐? 모든 수학은 내림 차순 정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내림차순, 내림 차순, 내림. 여기 좀쫙 내려가는 느낌이죠 X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그러면 내림 차수 순서 차수 순서로 정리를 하는데 내려서 정리하라 그런 것은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심플하고 빨리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아, 이건 조금 살짝 거리낌이 느껴진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면은 3차가 제일 큰데 가운데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똑같은 식이에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 왜? 3차, 2차, 1차 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1차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내림 차순 정리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예제 1번 해보세요. 오름차 순 정리도 있지만, 오름차 순 정리는 사실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1, 2번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적혀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3번 예전 했었죠? x 더하기 x 플러스 3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괄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부호는 그대로 하고 괄호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3이 될수 있죠. 이건 쉬워요. 하지만 어려운 게 뭐죠? x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어려워요. 괄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괄호를 없애주려면은 x 마이너스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요. 여기는 플러스 x가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앞에도 영향을 주고 뒤에도 영향을 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제 한번 또 풀어보시고요. 기초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제랑 기본 문제 다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넘어가지 마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별로 안됐으면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좀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본 문제 여러 번 풀어보세요 답 달지 마시고 공책에 여러 번 풀어보고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거를 확인해 꼭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궁금하신 점은 카페에 꼭 질문해 주시고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3 더하기 2랑 2 더하기 3이랑 같잖아요 다항식은 이게 성립이 돼요 x 더하기 3, 3 더하기 x 똑같잖아요 이3 더하기 x를 x 더하기 3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교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거를 바꿔도 같다. 결합 법칙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가로치고 b 더하기 c하고 같다. 이거는 숫자를 넘으면 똑같아요. 1 더하기 2, 2 더하기 3 같잖아요. 이거 다하면 6이고 이것도 다하면 6이에요. 이것이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풀어 보시고요. 5번.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전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서 했지만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c는 ac로 할수 있고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이런 식으로 1, 2, 3, 4 차례차례 하는 거예요. 1, 2, 3, 4 차례차례 여기서 6번부터 7번이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건데, 이 공식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A 더하기 B는 실제로 분배법칙 하면은 왜 이런지 알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하나의 툴, 인수분해에서 이런 게 도구로 사용될 테니까 알아두세요. 이런 꼴을 알아둬야 됩니다. A 더하기 B 가로치고 제곱은, 제곱은 두번 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로 쓸수 있겠죠? 두번 곱해졌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곱하기는 곱하기에 곱하기. 이건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가로로 곱해져 있는 건 생략이 가능해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이거는 가로가 곱해져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전개해 봅시다. 전개 어떻게 했죠?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1, 2, 3, 4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 곱하기 A는 A제곱 2번 해봅시다 A 곱하기 B는 AB 3번, B 곱하기 A는 BA 4번, B 곱하기 B는 B제곱 이거를 정리해 봅시다 어디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BA를 AB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BA를 AB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정의에 의해서 바꿔주는 거죠? 교환법칙.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3 곱하기 2는 2 곱하기 3하고 같죠? 3이 6. 2, 3, 6. 같잖아요. 이건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AB를, BA를 AB로 바꿔주면은, A제곱 플러스 AB. AB, B제곱. AB, AB 같네요. 이런 같은 걸 뭐라고 하죠? 동류항. 동류항. 그래서,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이 나왔어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a 플러스 b 제곱을 했어요.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이 나왔네요. 이거랑 똑같이 a 마이너스 b 제곱이 있어요. 이건 정리해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은 이게 나오니까 안심하고 쓰세요. 그래서 a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다. a 마이너스 b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다. 이 공식을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ab로 했었으니까 한번 다른 거를 넣어볼게요. 다른 거를 넣어봅시다. 만나게 될 것들은요. x 플러스 y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를 제곱해줘. x제곱 플러스 2 e 써주고, 2차니까. 2 e 써주고, x, y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제곱이 될수 있겠죠. 이거는 문자였고, 이건 숫자죠?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 부분을 제곱해서, x제곱 플러스 2까지 써줘요. 이런 꼴이 있으면은, 앞에 제곱 플러스 2까지 써줘요. 그런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를 뭘 더해주죠? 뒤에 있는 거 제곱을 해줘야죠. 뒤에 있는 거 제곱은 3, 3은 9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x 제곱 플러스 2, 3은 6x 플러스 9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x-2 앞에가 마이너스면은 A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제곱 꼴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A가 있는 것은, A 부분에 있는 것은 X죠. X제곱, 마이너스 EX2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어차피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EAB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제곱을 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어렵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3으로 할까? 음,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를 써주고 x 써주고 3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스 3 제곱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했던 공식에서 여기 부분 플러스라고 했어요. 이게 정리해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되니까 플러스 9가 되는 거예요. 3제곱은 9잖아요. 정리해보면, 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됩니다. 이 툴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자유로워요. 많이 했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꼴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인수로 되어 있네요. 이걸 하나의 인수, 하나의 인수라고 표현도 합니다. 나중에 좀더 나오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인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인수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1번, 2번 곱하고, 3번, 4번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a 곱하기 a, a 제곱이고, 2번을 하면은, A하고 마이너스 B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3번을 하면은, B 곱하기 A는 BA. 4번을 하면은, B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어이구, 가운데. AB하고 BA는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호가 다르네요.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7번 골, 7번 골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한번 7번 골 한번 써보겠습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도 이런 꼴이겠죠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2 이것도요. s 플러스 5, s 마이너스 5 이것도 다 비슷한 꼴이에요 문자랑 숫자는 같은데 여기 더하기랑 여기 마이너스랑 달라요. 문자랑 숫자랑 같은데 여기 더하기랑 여기 마이너스가 달라요. 문자랑 숫자랑 같은데 여기 더하기랑 여기 마이너스가 달라요. 그만해도 되죠? 이렇게 풀면은 x 제곱 마이너스 9예요. 왜냐? 뒤에 있는 거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y 제곱 마이너스 2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y 제곱 마이너스 4지만 s 제곱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하면은 S 제곱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7번 공식, 6번 공식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 공식은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8번 8번은 인수분해할 때또 중요하니까 8번도 한번 알아봅시다. 1번 식에서 2번 식으로 가는 법,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2번에서 1번 가는 게 중요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단원 인수분해 파트에서 배울 건데 한번 알아봅시다. a 하고 b 대신에 숫자를 넣어볼게요. 좀더 이게 편할 것 같아서 x 더하기 2, x 플러스 3을 해봅시다. 이거 저희가 알다시피 1번, 2번, 3번, 4번 정리해 보면은 x 제곱 곱하기 3x 플러스 2x 플러스 6이 되겠죠. 이거 못 따라오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한게 이거예요.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잖아요. 이것은, 5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더해가지고 5가 됐고, 6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곱해가지고 6이 된 거예요. 그래서, x 제곱 그대로 써주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더해서 두 번째 계수에 써주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곱해서 세 번째 항에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많이 해봐야 돼요. 여기 기본 문제 많은데 다 해보세요. x 플러스 3 빨리 해볼게요. x 플러스 4가 있어요. 그러면은 x 제곱 써주고 1, 2, 3, 4, 1, 2, 3, 4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더해서 7x, 곱해서 3, 4, 12.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잘 해야 돼요. 이거는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인수분해에서 배울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어렵습니다. 또 하나 해볼게요. x 더하기 5, x 플러스 6에봅시다 6에 그러면 이거 공식 어떻게 돼요? x 제곱 쓰고, 합, 5 더하기 6은 11이겠죠? x 써주고, 더하기 5, 6에 30.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두 개만 더 해봅시다. x 더하기. 중요한 건, 중요해서 그래요. x 더하기 4, x 더하기 2는, x 제곱 써주고, 합, 4 더하기 2는 6, 곱, 4, 2, 8. 이렇게 쓸수 있겠죠?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은 x 제곱 플러스 합4곱 곱은 3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처럼 여기 x 까먹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8번까지 다항식의 심화 끝냈습니다.